질병에 걸린 사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답답해 할 때가 언젠가 하면 약을 구하지 못할 때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를 때참 답답해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에 필요한 적합한 말씀과 치료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혼란해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로마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황금교회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해결책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온통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 인간들은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먹는 밥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자,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 구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다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그렇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름이 예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미 예언된 그 구약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복음이고 이 예수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유대 사람인데요. 우리와 관계 없는 사람 같은데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예수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복음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인간은 꼭 죽어야 합니다. 멸망 당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성경대로 예언된대로 사시고 죽어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야 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의의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는 할수 없지만 예수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가 복음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또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무엇인데 내가 믿을? 이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약효가 약효를 아냐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이것을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복음인지, 왜 예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단을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감추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면 거기에서 회개하십시오.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여기에 해석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의 죄를 이야기한 것이라 말하고, 이건 전통적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는 성도들의 죄로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신 등의 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이신덕이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윤리도덕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우리, 우리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더러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살고 나면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 근본이 죄인이고 근본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면 나는 진노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 두 가지 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름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죄. 둘째는 불의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하나님의 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주님은 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진리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 불경건한 죄와 불의한 죄를 말하는데, 불경건한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불의한 죄는 불경건한 자에게서 당연히 발생하는 부도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고 말합니까? 왜 불경건과 불의가 뭔데 우리를 우리에게 진노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19절, 20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근거가 뭔가 하면 19절에는 인간의 내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20절에는 인간의 외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이것을 갖다가 신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 지었습니다. 이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심령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지식, 이 심령이 파괴되었어요.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 있는 그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알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알수 있습니다. 구원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심령이 부패하고 심령이 오염되어서 그 하나님을 막연한 신적 존재를 알 뿐이지 완벽한 구원의 하나님은 알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지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신지식. 그런데도 우리가 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갖다가 게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게시, 게시한다, 보여준다. 게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가 있습니다. 일반 게시는 자연 게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 누구나 다알수 있는 그런 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이건 일반 계시 아닙니까? 사람은 늙으면 병들고 죽는 것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초자연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건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들,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이 되었 쓴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초자연적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공통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희미해졌지만 그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일반 계시로는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도예요. 안내 안내문 안내도. 그래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가는 비밀 지도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천국 가는 길이 보인다고요. 천국 가는 지도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거기 내면에도 그렇게 있지만 외면에도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알 만한 지식을 사람들 속에도 심어 주었지만 이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길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변화와 우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자연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일반 계시. 자연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내적, 외적인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이 20절 제일 마지막 부분, 어,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나 신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몰랐다는 핑계를 못하게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만 물론 우리 구원의 예수님은 특별 계시가 아니면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예수 몰랐어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을 넣어 주셨고 그래서 유사일의 모든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를 귀신을 섬기든 나무를 섬기든 돌을 섬, 뭔가를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다는 거.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항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넌 핑계를 못 한다는 자연의 진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미 자연 속에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바울은 21절 20에서 23절까지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숨기지 않는 죄, 모든 죄의 근원은 불경건한 죄에서 옵니다.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 타락에서 오는 거지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정치가들은 정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경제가들은 경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윤리 도덕가들은 윤리 도덕이 무너져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써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말합니다. 허망하여졌다는 것은 무가치해졌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가치한 것에 온전히 팔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가치한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졌다고 21절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죄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마음이 어 어두워지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과학을 더 믿습니다. 과학을 더 신봉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깨달음이 없는 마음은 더욱 더 어두워진 마음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불감정에 속해져 있어서 문둥병이 되듯이 정말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점점 점점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감정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선악가를 하나님의 축복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선악가를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에서는 장작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제자의 신분을 은산십량에 바꾸어 먹어 버렸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한 자리를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인간은 어리석게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저점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대.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네 맘대로 해,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버려 두신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법정 재판소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니네 맘대로 살라고 내어 버려 포기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간섭하는 자식이 복된 자식이에요. 부모가 니네 맘대로 해 나는 이를 모르겠어. 이러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인간은 마치 탕자처럼 우상숭배를 하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내림막길을 달리듯이 내멋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지요.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어야지요. 말씀으로 쓸때 쓰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고, 돌때 돌고 이래야 되는데, 끝없이 그냥 내갈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따라서 막 내다르면 그냥 사고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한편 강도가 부르지전그부르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게는 시간이 없다고.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오늘이 끝나면 내 인생 끝나는데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끝이 난다고. 우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이 시간 예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시간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여 내 인생명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나 같은 거 버리지 않았어요? 왜나 같은 것을 다시 받아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신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산을 섬기고 저 세상을 섬기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서 그렇게 불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묻는 질문도 그래. 요 주님, 왜날 사랑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바울의 18분이 있다면 이런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의 18번 찬양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폼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숨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